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알입니다. 3.1절에 대한민국에 일장기가 걸렸습니다. 어제 세종시 하나 아파트에 걸린 일장기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윤석열 때문입니다. 일장기를 내걸은 사람은 자신이 일본 사람이라면서 윤석열이 일본에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의 입장을 표시하는 표식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죠. 이에 분노한 한 아파트에 사는 한 애국시민은 한 달 동안 태극기를 걸겠다며 아이들에게 절대 안 되는 게 있다는 건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그냥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며 평일 태극기 개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탄생되는 것이죠. 3.1절인 어제 윤석열은 기념사에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전 국민은 전혀 그렇게 생각치 않고 있는데 본인만 그렇게 느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어제 윤석열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구호로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외친 적이 없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삼창까지도 부정을 하면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강제 침략에서 독립을 맞은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세 삼창까지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태극기를 한 달 동안 걸겠다는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아이는 분명히 윤석열과는 다른 역사 가치관을 가질 것입니다. 고로 윤석열이 친일사고를 가진 것은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윤석열이 이렇듯 대놓고 친일을 하는데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일장기를 내건 것은 어쩌면 이상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친일파 청산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친일의 잔재들이 기득권으로 자리잡아 자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뛰겠다며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할 때부터 이미 그 결과는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2월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고 무역수지는 12개월 연속 적자로 IMF 외환위기 이래 최장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로 급속히 전환 중인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전기자동차에 이어 첨단 반도체도 사실상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하고 그 초과 이익도 두고 가라는 미국의 정책에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 1호 영업사원이 해외에만 가면 세일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 날리면 논쟁처럼 망신을 사고 적국만 늘리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런 1호 영업사원을 계속 월급 주고 고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급기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본색마저 드러냈습니다. 앞서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 침략자가 아닌 협력의 파트너이고 우리가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을 해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라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에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시위를 한다고 바뀔 것 같냐
우리는 힘이 없으니 일본 덕을 보는 게 맞다고 주장한 매국노 이완용의 발언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 인식의 궤가 같습니다. 여전히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자국 영토임을 포기하지 않는 일본. 일제강제노동과 위안부 문제를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다시금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입니다. 그런 일본을 앞에 두고 파트너 운운하는 윤 대통령과 매국노 이완용이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은 우려가 큽니다. 네, 김성한 의원뿐만 아니라 박홍근 원내대표도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이 다를 게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쯤 되면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답은 나왔죠. 퇴진시켜야 한다라는 답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칼을 꽂은 수밖에 의원들을 색출해내는 작업이 지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왕수박 이상민이 또 입을 털었습니다. 이상민은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나치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지 않았냐. 그건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는 것이다.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색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국회법상 비밀 무기명 투표를 가지고 색출, 살생부 이런 살벌한 얘기들이 오고 간다.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근본적이고 앞장선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에서 이러한 정치 문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상민의 말을 들으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더욱더 색출 작업은 필요하다 싶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논하기 전에 양심의 자유를 논하기 전에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색출하는 것입니다. 왜 일 저질러놓고 이제는 두렵습니까? 그러나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 당신들은 용서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거, 지금이라도 당하기 싫으면 민주당을 떠나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지들 살겠다고 부모, 형제, 친구, 동료를 팔았던 자들 색출해서 처단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처럼 색출 작업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편 정순신 사태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역시나 뻔뻔한 이 윤석열 정권은 그 어느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그러더니 역시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태를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태는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다 라면서 윤석열이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는데 너 잘못 짚었다.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다. 아버지가 고위검사가 아니었더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전혀 몰랐다고 해명이나 하고 있고 책임 회피하고 있는데 네가 정순신을 낙점했으니 검증단이 검증할 생각조차 없었고 친윤검사라서 프리패스한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묻는다. 해서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엄중 문책해라. 검찰과학을 확장하겠다는 일념하에 학교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서 윤석열 네가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라.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는 말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공화국에서는 가해자들이 더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니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잡아야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